예로부터 연근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고 날로 먹으면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예. 쪄서 먹으면 오장을 보한다고 전해지는데요. 신라 뭐 이런 게 뭐예요? 뮤신이라고 하는 거예요. 소화 효소도 돕고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. 거미줄 같이 아니면 솜사탕처럼 이렇게 입에 이렇게 달라붙는데요. 이게 몸에 좋은 거래요. 네. 표현력도 좋아졌어. 감사합니다. 유바람을 이긴 건강 밥상. 그 첫 번째는 연근 죽입니다. 찹쌀을 참기름에 들들 볶아서 믹서에 간 연근을 넣어주고요. 소금으로 가능하면 연근죽 완성! 부드럽겠다. 네. 예. 보통 껍질을 다 버리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버리지 않고 이걸로 맛있게 전을 구워드릴게요. 자, 버려지던 연근 껍질의 재발견! 믹서에 연근 껍질과 물을 넣고 갈아서요. 네. 채소와 밀가루를 넣어 농도를 맞춰준 후에 프라이팬에 붙여주기만 하면 이 껍질로 만든 연근전이 완성됩니다. 조림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연근,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자, 그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. 먹어봤습니다. 그냥 사각사각해요. 네. 씹기 굉장히 좋아요. 야, 네. 맛보는 거 맛들렸네. 이렇게 연근 드시고 아내 권현숙 씨의 몸에 작고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데요. 한 6개월 정도부터 몸이 나른하고 이렇게 피곤한 것이 조금씩 적어지는 것 같았어요. 네. 암 판정을 받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? 이분들이 식생활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잘 자고 그다음에 적절히 운동하고 적당한 음식을 먹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연근이에요. 연근에는 비타민C와 더불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버물려서 유방암을 예방하지 않았는